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성키라고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시선을 끄는 색과 빈티지한 텍스처, 타이포그래피 등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잘 느껴질 수 있게 작업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도비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해볼 텐데요. 뜨거웠던 여름의 아쉬움과 인사를 담아 굿바이 썸머를 주제로 포스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러스트는 세 가지 순서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1번 스케치 및 타이포그래피, 2번 텍스처 추가하기, 3번 묘사 및 마무리.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스케치는 미리 준비해두었어요. 속성에서 밀투명도를 낮추고 본 작업을 위해 레이어를 잠가줍니다. 사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맨 뒤에 배경부터 그려볼게요. 속성에서 치수를 입력해 크기를 조절하고 정렬해서 중앙을 맞춰줍니다. 배경과 너비가 같은 바다와 땅은 복사 후 높이와 색상만 조절해줄 거예요. 바닥에 체크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Shift를 누르거나 보조 탭을 왼쪽으로 선택한 뒤 사각형을 만들면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반복해서 격자를 클릭합니다. 반복하고 싶은 영역을 지정해주고 속성에서 조절을 해볼게요. 옵션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필 툴을 사용해서 풀스프를 그려줄게요. 전체적인 모양을 그려줍니다. 풍성해 보이도록 풀을 조금 추가로 그려주었어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전체의 그림 풀을 합쳐줍니다. 풀과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낮은 아치형 패스에 맞춰서 텍스트를 써볼 거예요. 점을 3개 먼저 찍어줍니다. 점의 간격을 조정해주고 곡률을 조정하고 패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패스에 올릴 글씨도 써줄게요. 처음 클릭하면 나오는 글씨를 더블 클릭하고 굿바이 썸머라고 써주었습니다. 속성에서 폰트를 변경해줍니다. 저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어도비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용도의 무료 폰트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서 필요한 폰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폰트를 활성화하면 같은 어도비 계정 내에서 연동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폰트와 곡선을 선택 후 문자에 패스의 문자 입력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적용된 폰트를 그림에 배치해주고 문자를 조정해볼게요. 그리고 폰트를 한 개 복사해주세요. 흰색으로 바꿔준 뒤 레이어를 한 칸 뒤로 보내줄게요. 흰색 폰트를 뒤에 깔아 빈티지한 무드를 추가해봤어요. 컵을 그려볼 건데요. 펜툴러 컵의 반쪽을 그려줍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반복해서 미러링 기능을 클릭해주세요. 미러링된 모양이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다듬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도 컵에서 다듬고 싶은 곳들을 세밀하게 조정해볼게요. 완성된 컵은 오브젝트에서 확장을 누른 뒤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패스파인더로 하나로 합쳐줍니다. 이제 추가로 남은 작은 요소들을 그려줄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하이 레이어의 이미지에서 상위 레이어의 모양대로만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저희는 예시로 노란 하트를 파란 하트로 만들어 볼게요. 노란 하트를 클리핑하고 싶은 위치로 옮긴 뒤 한 개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이용해 클리핑 마스크를 해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원하는 모양을 상위 레이어에 올린 뒤 클리핑을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클리핑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준 뒤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클리핑이 적용됩니다.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이미지를 이용해 예시처럼 텍스처를 올려볼 예정입니다. 방법은 동일해서 한 가지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바다 영역은 더블클릭해 선택한 뒤 라이브러리에서 텍스처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클리핑이 적용되었어요. 하늘, 바다, 풀 등 클리핑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일러스트에서도 포토샵 같은 텍스처를 가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의 완성도를 올려주는 묘사 단계입니다. 먼저 아까 그려둔 표지판부터 보겠습니다. 만들어놓은 괴차를 복사해준 뒤 혼합 모드를 바라기로 바꿔줍니다. 앉아있는 사람과 가방에도 클리핑 기능을 이용해 텍스처를 추가해줬어요. 클리핑을 이용해 만들어둔 태양도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그려둔 컵을 먼저 복사해주고 컵을 한 개만 선택한 뒤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 뒤에 있는 바다와 같은 텍스처를 넣어줄게요. 컵 위에 섬세한 묘사를 해주겠습니다. 제일 먼저 컵의 표면에 그라디언트를 줘볼게요. 선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방향, 투명도, 색상을 골라줬어요. 해 위에도 그라디언트를 얹어주고 속성에서 혼합 모드를 곱하기로 변경했어요. 연필툴, 물방울 브러시 등 툴만 다를 뿐 같은 방식으로 묘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컬러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묘사하면 더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하이라이터가 되는 부분도 묘사해주고 가장 어두운 부분도 묘사해줄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묘사를 올리는지 설명 없이 같이 보겠습니다.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 그림자를 러프하게 그리고 지우개와 패스파인더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상과 혼합 모드를 변경해줍니다. 살짝 노을져가는 풍경을 추가해볼게요. 구름 뒤, 하늘 앞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그라디언트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주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 텍스처 있는 일러스트를 그려보았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튜토리얼 영상을 함께한 성키였습니다.